아직 매진되지 않았습니다. 6강 플레이오프 티켓 그 마지막 승부가 오늘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2019 SKT 5G6 프로농구 안양 KGC 인삼공사와 고양 오리온 오리온의 6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김일투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재한과 문성곤, 양희종, 테리 그리고 오세근 선수입니다. 오늘 지면 끝이다. 이게 모든 선수들이 지금 품고 있을 생각이죠. 오늘 경기의 스타팅 라인업은 함준우 선수가 포함이 됐습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오세근과 이승현의 대결. 오리온은 6강 진출. 오늘 확정 짓겠다라는 또 마음이 크겠고요. 골밑으로 찔렀지만 이 공을 빼앗았어요. 함준호. 자, 시작 코트를 넘어왔고요. 박지현을 거쳐서 멀러. 그리고 허일영. 정확한 첫 슛입니다. 다시 멀러로 지금 매체가 바뀌었어요. 5초 안쪽에 샷클락입니다. 박재한. 2초 시간이 얼마 없어요. 급하게 던졌는데 림을 맞고 튀어나옵니다. 리바운드 이승현 이어서 빠져나오고 있는 오리온입니다. 박재현 직접 돌파. 굉장히 분위기를 많이 가져온 오리온이고요. 네. 양희종 다시 잡고 빼줬어요. 걸렸는데 기회를 잡고 살리고 있는 문성곤입니다. 박재현 다시 한번 직접 돌파 성공입니다. 자, 오늘 오리온에서는 박재현 선수가 앞선에서 오리온의 공격에 활로를 뚫어주고 있습니다. 네이션 테리 한 번의 접촉 이후에 던집니다. 정확하게 두점 성공. 그렇죠. 테리 선수는 골밑보다 저렇게 외곽에 장점이 많은 선수입니다. 오른쪽 양희종. 허유정이 따라가고 있는데 뚫었어요. 레이업 가볍게 성공입니다. 양희종 다시 템포를 빠르게 건네줬고 이승현의 돌파. 자, 팽팽한 경기입니다. 최현민 잡주도 마크하고 있었는데 튀어나와요. 리바운드 레이션 테리 다시 한번 풋백 결국 성공입니다. 자, 정말 올 시즌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두 팀의 대결인데 데릴 머러의 첫 득점입니다. 오리온은 오늘 승리 거두면 원정에서 6강 갈 수 있는 확정이 생기는 건데. 자, 테리를 허일영이 막았어요. 끝까지 공을 지킨 이승현 빠져나옵니다. 자, 공격이 훨씬 많죠. 박재현 확인하고 던집니다. 득점 정확합니다. 박재현 선수가 많은 부분의 득점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너에서 문성곤이 올라갔어요. 두 점짜리입니다. 높이가 파워포드만큼이나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죠. 자, 13-12 한 점 차에서 다시 외곽에서 정확하게 꽂아버립니다. 박재현 끼어있는 문성곤을 봐줬고 다시 올라갑니다. 문성곤 정확하지 않았지만 골밑에서 박지훈이 받았어요. 두 점입니다. 저틴 에드워즈 라인 확인하고 던졌어요. 석점이 튀어나와요. 자, 그럼 이 공을 향한 집념은 문성곤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변준형 다시 에드워즈 7초 안쪽 문성곤 들어가는 과정 트래블링입니다. 자, 4.4초 윤종일이 받고 빼줬습니다. 김강선이 코너에서 올라가요. 그러나 마지막 작전이었는데 1분 정도 흘러가지만 아직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이 쿼터입니다. 데릴 머러 뒤쪽 피하고 던집니다. 정확하게 빨려 들어갑니다. 다시 또 다른 14초 임종일 속이고 찔러줬고 골밑 이승현 들어갑니다. 아직 이 쿼터 득점이 올라가지 않고 있는 안양이고요. 김강선 라인 뒤쪽 석점 자신있게 다시 공격 리바운드 데릴 머러입니다. 정확한 두 점입니다. 너무 파울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야하. 정면에서 레이션 테리 석점 정확합니다. 자, 이 쿼터 3분이 지나서야 자 인상공사의 득점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 살짝 길었지만 임종일이 지킵니다. 아, 빼앗기고 말았어요. 레이션 테리가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골밑 다크 레이션 테리 22-21 이렇게 한 점 차입니다. 자, 작전 타임 이후에 공격이 막혔고 변준형의 돌파 골밑 레이업 성공. 그리고 엔드원입니다. 자, 오리온은 다시 수비가 2-3 지역방어입니다. 네. 문성곤. 자, 그렇다면 슈터들의 역할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에드워즈 갇혔지만 잘 받았어요. 레이션 테리 골밑 득점입니다. 자, 이제 이 쿼터 중반부 이승현과 최현민의 힘싸움입니다. 골밑에서 들어가는 벌러를 정확하게 봤어요. 에이패스가 됩니다. 시야가 좋네요. 그러니까요. 잔점차에서 에드워즈 외곽이 폭발합니다. 인삼공사의 석점입니다. 29-25. 자, 이렇게 외곽까지 폭발하면서 두 팀은 정말 치열한 전반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골밑으로 정확한 공간을 사용한 김강선입니다. 길게 임종일을 봐줬고요. 건너갑니다. 다시 밀어졌고 허일영이 떴습니다. 정확하게 리벨 가릅니다.
피해서 주는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어요. 이 공의 행방은요. 따라가고 있는 변준형이에요. 직접 마무리 됐습니다. 2분 20여 초 남아있는 이 쿼터. 자, 김정의 리드 속에서 에드워즈 개인기 이어서 최현민 빼줬고요. 라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점! 이번에 정확하게 통과합니다. 이제는 5점의 리드를 갖게 된 홈팀 임상공사입니다. 이승현 끄돌면서 자, 링 9번 맞고 들어갑니다. 이승현 빠르게 빼줬고 다시 이어봤습니다. 베이스라인 점퍼 정확합니다. 연속 득점 이승현. 자, 전반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KGC인데요. 변준형 밀어줬고 레이션 캐리가 떴습니다. 정확한 두 점입니다. 변준형 선수와 테리 선수의 호흡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멀리서 한번 던져봤던 이승현이었고 자, 1쿼터는 동점이었지만 2쿼터는 홈팀 안양이 36대 33으로 앞선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붙여놓고 테리에게 전달 다시 밖으로 빼줬고요. 양희종입니다. 자, 자리를 바꾸고 레이션 테리 그대로 돌파를 시도합니다. 멀런 앞에 놓고 3쿼터의 첫 득점입니다. 이승현 양희종이 막습니다. 구석에서 정면으로 이동을 한 이후에 정확한 두 점입니다. 어느 팀에 이승현이 들어와 있고요. 따라가 보지만 빈 공간이 생깁니다. 허일영의 석점입니다. 지금도 허일영 선수까지 멀로 선수가 욕심부리지 않고 잘 봐줬고요. 네. 저스틴 에드워즈. 멀리 봤지만 손끝에 걸렸어요. 이승현의 수비. 그리고 두 점짜리 레이업 마침표입니다. 지금은 에드워즈 선수가 너무 어이없는 턴오버를 했네요. 아, 패스가 끊기면서 오히려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변준형이 공을 가졌고요. 직접 던집니다. 라인 뒤쪽 변준형 석점짜리 정확합니다. 오른쪽 코너에서 레이션 테리 베이스라인 따라 들어갑니다. 멀로의 마크인데요. 자, 제치고 골밑 두 점 성공입니다. 김강선 그리고 정면의 데릴 멀로. 자, 오늘 여섯 번째 동점 상황이고 이 동점 상황을 다시 이승현이 깹니다. 긴 패스로 출발합니다. 툭 쳐졌어요. 아하, 그러나 이 공을 다시 차지하고 있는 임상공사입니다. 자, 양희종의 대처도 굉장히 빨랐고요. 높은 패스를 건네줍니다. 레이션 테리 가볍게 두 점입니다. 양희종 라인 밑점 올라가는데요. 꽃점 정확하게 꽂힙니다. 다시 멀리 봐줬고 양희종 붙여놓고 뱅크샷 튀어나옵니다. 네, 지금 양희종 선수가 조금 급해요. 네. 자, 허일영. 자, 직접 갑니다. 오른손으로 레이업 성공입니다. 한 점 차. 동점 상황도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은 한 점 차 경기. 레이션 테리 다시 석점 차입니다. 자, 테리도 이제 20득점을 넘깁니다. 23득점째. 정확한 슛을 꽂고 있는 데릴 머러입니다. 아, 오리온도 다시 수비를 투수리 지역방으로 변화를 줬습니다. 예. 박형철 그리고 양희종 라인 뒤쪽 석점 깨끗합니다. 양희종의 석점. 자, 인상공사의 공격이었고요. 3초, 2초, 박형철. 그러나 팔로우 덩크! 레이션 테리! 54대 49, 이 덩크로 격차는 5점입니다. 요새 이 덩크로 인상공사의 관중들이 모두 일어났어요. 그렇죠. 열광하고 있는 홈팬들이고 멀로가 차갑게 시키는 두 점을 만듭니다. 석점차. 튜딘스가 투비 됐고 아하, 이게 빗나가요. 그러나 데릴 멀로 뒤에서 커버해줍니다. 다시 넘겨줬고 테리에게 오른쪽 코너 두 번 맞고 튀어나와요. 이 공이 들어갔어요. 3쿼터의 버저비터. 허일영 다시 박재현 샷클락 5초 안쪽 2초 1초 급하게 던집니다. 들어갔어요. 샷클락 버저비터. 그렇죠. 다시 동점이에요. 여덟 번째 동점입니다. 오늘 경기 허일영 라인 뒤쪽 정확한 석점으로 이 동점을 깨는 허일영입니다. 빼줬고 변준형. 자, 수비 바뀐 상황에서 붙여놓고 던져요. 들어갔어요. 자, 근데 지금 변준형 선수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왼쪽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다시 뒤로 이동을 했고 잡고 던졌어요. 네, 고의는 아하. 아니네요. 네. 자, 발은 듣지 못한 채 수직으로서 지금은 빠져나가고 있는 변준형 선수입니다. 박재현! 박재현이 보여줍니다! 박재현 선수는 2쿼터와 아주 흡사한 그렇죠.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자, 6분 20여 초 남아있는 두 팀의 마지막 4쿼터. 박재현. 레이션 테리예요. 석점! 성공입니다! 다시 최현민과 이승현이 만났습니다. 존 안쪽까지 밀고 오고 있는 이승현이에요. 왼쪽을 결국은 파고들었어요. 그렇죠. 11번째 동점! 다시 동점이에요. 63대 63.
이번엔 박재현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박재현의 석점. 안양 KGC 인삼공사 레이션 테리의 돌파이언 레이업 성공. 다시 박재현 높은 패스를 넣어줬어요. 머리가 두면 사이에서 어려운 점수를 만듭니다. 박지훈 들어가는데 아 길었어요. 뺏깁니다. 그리고 긴 패스에 대릴 벌러 장인의 수비를 피해 넘겨줬고 초딩스의 레이업 마무리입니다. 순식간에 또 4점 차이가 됩니다. 그렇죠. 레이션 체리 계속해서 이승현의 수비인데요. 걸렸어요. 블락샷. 다시 따라붙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원정팀 오리온입니다. 다시 넣어주는데 어느 포스트에서 최진서 들어가요. 좌측 최진서 문성원이 붙어있는데요. 골밑 돌파 최진서 연속 득점. 좌중간 최진서 왼쪽 커너를 봤어요. 허이령 붙여놓고 석점입니다. 허이령의 높은 포물선이 정확한 석점의 리드로 연결됩니다. 레이션 테리 빼줬고 양희종 다시 밀어줍니다. 문성원 빗나갑니다. 빗나갑니다. 아 이 공의 행방전에 여기에서 비디오 판독 갑니다. 아~ 자 마지막 이 빗나간 공의 행방인데요. 자 테리도 있고 이승현도 있고 마지막 양희종도 있고. 자 이제 테리 선수의 손을 맞는 예. 것까지는 저희가 봤는데 자 이 테리 선수의 손 이후에 자 이승현 선수에게 닿는지 안 닿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예. 예. 오늘 첫 비디오 판독인 거죠. 그렇죠.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에 나왔습니다. 아 판독 결과가 나왔어요. 오리온의 볼입니다. 오리온의 볼이 됐어요. 74대 72에서 멀러의 공이 갔어요. 자 지금은 공을 돌리고 있어요. 5초, 4.8초 그리고 반칙. 박지원 선수가 두 개 다 줘야 다 넣어줘야만 그렇죠.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오리온은 10개 던져 4개 성공인데 박지원의 중요해진 자유투인데요. 1구 들어갑니다. 박지원 선수가 안 들어간다면 또 승부 모릅니다. 그렇죠. 더 중요해진 2구에요. 들어갑니다. 76대 72 넉점 차. 자, 2쿼터도 지금 4쿼터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고요. 자, 3초, 2초 양희종 넘겨줬고 이 득점과 함께 자, 오늘 두 팀의 마지막 대결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결국은 76대 74 끝까지 알 수 없었던 명승부를 펼친 두 팀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오리온이 힘든 경기, 명경기를 펼치면서 6강행 열차의 마지막으로 탑승을 합니다. 그러게요.